자, 오늘 설교 제목은 허무한 인생을 생각해 본다. 아,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으면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으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또 나이가 한 살 더 들었구나라고 뭔가 좀 허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교육을 잘 받은 유치부 아이가 명절에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가가지고 할머니는 좋겠어요 그래요. 할머니는 좋겠네. 왜? 그러니까 나는 어리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드셨으니 예수님 빨리 만날 날이 가까웠네요 그래. 아이고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속으로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얘가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이 너무 고맙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상반기 동안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어떤 신앙생활요? 실속 있는 이 헛다리 짚는 것 말고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슈퍼피셜한 그 표피적인 어떤 허공만 치는 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자. 그러면 근본적인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번에 제가 허무한 인생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뭔가, 그 다음 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신뢰하고 주님 사랑해도 왜 이렇게 병 걸리고 아파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 아기는 왜 저렇게 형통하게 되나, 저렇게 엉터리인데도 저렇게 기름 번질번질하고 잘 사나, 교회는 왜 필요한가, 가정은 왜 소중한가, 어떤 아주 근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 공식을 하나씩 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을 하나씩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확실하면,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확실한 공식을 가지고 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이 말씀 듣는 이 시리즈 과정 가운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필요한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말씀을 통해 답을 좀 해드리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시리즈는 소통의 플랫폼이라고 그럴까, 말씀의 소통의 플랫폼이랄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 오늘은 이 시리즈의 문을 좀 조금만 열겠어요. 문을 좀 열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사회니 왜 허무한 것이 없겠어요. 허무한 인생.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신뢰받는 선교학자요 변증학자인 우리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존경받는 그 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지금 당신이 나이 들어 진실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당신이 젊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상에 도달해서 대단한 것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삶을 살지만 당신이 젊을 때 미리 이걸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누구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 내가 미리 젊을 때 좀 제대로 알았으면 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 이런 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정상에 올라가 봐야, 정상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치열하게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서 다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미리 깨우치면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생각이에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면 왜 그 똑똑한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무기여 잘 이끌어 바다와 노인 그 영광스러운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62살에 자살을 합니까? 입에다가 총구를 넣고 자살을 하잖아요. 가오바타 야스나리라고 일본의 지금 설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설국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러던 사람이 왜 그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얼마 뒤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다 자살시키고.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삶의 여행에 지긋지긋하고 인생의 삶에서 허무를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허무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오늘 이 사회 자체가 갈등사회예요. 인생이 뭔가 어떤 소설가는 본능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의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과정을 그래서 고뇌로 보는 거예요. 고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리미리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읽으면 전도서 보시면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깨우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이라는 게 얼마나 갑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3장 19절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 제일 뒤에 보니까 아담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내는 아내대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남편은 남은 때 남편대로 땀 흘리고 고생하고 다 이거 애쓰고 인생을 평생 고생하는데 제일 뒤에 19절 결론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제 우리 교회 포에버 임원단들 우리 권사님 좀 뵀는데 그 권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32년 전에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할 때 우리 교회 협동목사 32년 전에 그 권사님 그 다락방 참관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 참관을 제가 했는데 그 칼 세미나면서 다락방 참관을 제가 32년 전에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정말 푸릇푸릇하고 젊고 그 다음에 뭐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은 어땠어? 내가 제가 말하지만 30년 전에 뭐 그 지금은 어때요? 지금. 그리고 내가 속으로는 권사님도 좀 멋있지만 권사님도 여성의 고음이라는 것도 32년이 지나면 또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권해 받고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수님 은혜 받고 복음에 대한 영광과 은혜의 눈이 열려있으니까 이런 거지. 모든 인생들은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이 30년, 40년, 50년 지나면 다 허무한 거 말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번씩 새색시가 시집 와서 김장 30번만 담그고 나면 다 가고 마는 인생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시간 30번만 지나고 나면 다 가고 마는 인생 아니에요?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허무한 인생 앞에 인생은 두 종류로 철학적인 대명제로 두 종류의 반응을 해서 하나는 뭐냐?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해봐야 별 거 없고 애써봐야 수고 별 거 없다. 그냥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도가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저 인도나 저 아랍 지역에 인샬라 뭐 그냥 인샬라 그냥 운명주의자 뭐 그냥 내게 뭐 내 인생은 운명은 정해졌으니. 그래서 저 인도의 뭄바이 같은 데 가면요 그 슬럼가에 20, 30만 명이 그 더러운 데서 하수구에서 진짜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이틀만 그 인도 북부에서 기차를 타고 저 남쪽 고아 지역으로 내려가면 거기 가면요 그냥 날씨 좋고 그 다음에 바나나 따먹고 그냥 의아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인샬라라는 거예요. 운명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운명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생명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허무주의자도 아니고 또 뭐예요? 운명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주의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주의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허무가 왔느냐? 허무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허무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얘기하면 저 감옥소에 들어갈 만한 죄목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하면 소외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파탄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허물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본문에서 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어려운 말로 소외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찾아온 형태가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어요. 숨었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숨었잖아요. 본문에 숨었잖아요. 왜 숨었어요? 숨은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다른 말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숨은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질문하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소외된 상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어진 인간이었지만 벌거벗은 존재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예요. 타락 전에는 연약한 존재라도 벌거벗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을수록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약점이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이런 소외의식이 일어나면 불안이 밀어닥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앞에서 인간은 진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서 뭐해? 허무하니까. 애써 돈 벌면 뭐해? 허무하니까. 착하게 산들 누가 알아줘? 허무하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허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래 봬도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저래 봬도 없어지는 인생이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텅 빈 공간, 하나님과 소외되어 생긴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우리식으로 복음으로 회복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가 만든 것으로 그 텅 빈 공간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컨대 돈을 갖고 채우려고, 물질을 갖고 채우려고 그러고, 로맨스를 가지고 채우려고 그러고, 워커홀릭으로
일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판타지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고 중독 혹은 이념, 신념, 지성, 도덕, 철학 이런 것들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꾸역꾸역 넣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 메워지겠습니까? 잠깐 동안은 어떨 때는 메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큰 나무가 쓰러질 때에 나무가 쓰러져도 처음 며칠 동안은 그 나무가 꺾어지고 쓰러져도 푸른 잎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못 가가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저주를 하거나 뭐 하나님이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실 이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 자체가 소외되고 그 자체가 허무하고 그 자체가 너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구태여 하나님이 크게 저주하거나 크게 뭐 멸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냥 그대로 다 고통받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 하나님 크게 저주 안 해도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살고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음악가일수록, 대공연을 하는 사람, 가수일수록 여러분 큰 공연을 하고 성공리에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나중에 대기실에 와서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허전해가지고. 대성공을 한 사람일수록 정상에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이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외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이 저주 안 하다 우리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텅 빈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본래 거기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전문이세요. 앞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텅 빈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육지에는 식물들로 채워주시고 땅 위에는 각기 그 종류대로 동물들로 채워주시고 심지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생긴 허무와 공허는 주님의 생기로 재창조되고 생기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허무의 문제는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에 몰두되어 큰 부와 명성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꿔가며 로맨스를 이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제 문제가 회복되어야 허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허무는 죄 문제 때문에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허무가 극복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창세기 3장 오늘 이런 본문을 보았는데 거기 특별히 14절, 15절, 14절에 그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15절에 이 15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15절을 늘 First Gospel, 최초의 복음,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박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를 박멸하는 것이에요. 이게 프로토 에반겔리움,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시리즈를 시작, 오늘 이제 문을 좀 여는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식, 믿음의 공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허물을 안 느끼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허물을 안 느끼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 가지, 우리에게는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 내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자꾸 나를 끄집어 당겨내리는 거예요. 또 마귀가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갈등 구조, 이 세상살이 자체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마귀, 육신의 본성, 이것이 우리를 계속 흔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공간에다가 그 미세한 틈이라도 마귀가 내어가지고 계속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계략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생활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식, 신앙 공식을 가지고 이 허물을 극복해야 하는 줄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식 제가 세 가지를 드릴 거예요. 따닥따닥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공식은 뭐냐? 날마다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귀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제 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 삶의 허무의 문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믿음의 공식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아무리 어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10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비난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100번 잘못해도 마지막 한 번 잘하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의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아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고, 복음을 다시 알아야 되고, 복음을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무의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요, 세상, 마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든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싱가포르 국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마지막 페어웰 연주를 했어요. 마침 그때 제가 갔어요. 근데 뭘 하느냐 하면 딱 하나를 했어요. 말러의 교향곡 넘버 2를 했어요. 말러의 교향곡 넘버 2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말러의 교향곡 넘버 1이 뭐냐면 장례식 죽음이에요. 제가 지금 인생을 세우는 근본 질문 시리즈를 내가 전반기에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제가 저도 마음이 참 심상치 않았어요. 왜 저분이 22년 동안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부활로 장식하냐. 그리고 거기에 완전 풀 오케스트라, 특별히 트럼펫, 그 다음에 뭐 프렌치 혼, 그 다음에 금관악기들이 한 30명이 있었어요. 죽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저 천국의 부활의
천사들의 합창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소생하는 광경. 그래서 아, 사람이란 게 20년 동안 지휘를 하고 컨덕터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유일한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이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1악장에서 이 악장은 허무와 죽음과 장례식에 둘러싸인 인생 가운데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메아리 칠 때 멀리서 부활을 통한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식은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내보내야 돼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영적 정찰병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과로하면 피로감이 밀려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면 허무감이 몰려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허무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좋은 대표적 예입니다. 그 훌륭한 엘리야도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동지들도 지원자도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괜시리 서운하고 섭섭할 때 이때 허무감이 밀려오기 딱 좋을 때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예방해야 하겠지만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은혜에 강력한 순찰병, 파수꾼을 내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무방비로 있으면 백이면 백 허무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은혜의 순찰병들, 마음 지킴 파수꾼들을 내어보내는데 에너지를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찰병은 한 명만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이 있으면 더 좋아요. 마음 지키는 파수꾼이 여러 명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찰병을 우리가 언제 많이 만날 수 있느냐. 저는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많은 마음 지키는 순찰병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 지키려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시죠? 토요일 날 토비세에 나오면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된다. 알란가 몰라. 토비세에 나오면 두 번째로 평범한 인생이 비번한 인생이 된다. 이거 마음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토비세에 나오면 세대 차이가 없어진다. 젊어진다. 토비세에 나오면 은총의 표징을 체험한다. 토비세에 나오면 얼굴이 달라진다. 토비세에 나오면 한국교회 강점을 배우게 된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하면 토비세에 나오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순찰병을 서로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주자주 자기가 인생이 허무해지려고 힘들 때마다 자기의 마음의 국경선에다가 순찰병을 내보냈어요. 마음 지키는 걸 보냈어요. 찬양과 기도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여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파송할 수 있고 영적인 정찰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축복을 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공식 2예요. 공식 3, 세 번째 공식은 뭐냐? 내 목숨보다 더 큰 사명에 사로잡히면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끌어올려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대마를 보세요. 대마는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역할 정도로 바울과 함께 감옥을 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바울의 마지막을 보니까 이제는 순교당할 것 같고 아무런 뭐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대마가 왜 그랬을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더 큰 사명에 사로잡히는 것이 없었으니까.
더 큰 생애 목표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부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메고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없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한결같이 더 큰 생애 목적과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허무주의자나 운명주의자가 아니라 이 사명주의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한 대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결같이 한결같이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고 지나는 40년간을 한결같이 저는 부족하고 허무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세 번째 공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가 고백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바울의 고백 앞에는 허무의 공격이 어떤 틈도 벌어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사명에 사로잡힌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조금이라도 허무의 흔적이 묻어있지 않아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의 인생 자체보다도 그의 부족함보다도 더 큰 삶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바위를 뚫어버릴 듯한 강력한 선포가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자기를 뛰어넘는 더 고상하고 더 우수하고 더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생의 큰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바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와 실라에게 이것이 계승이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에게 이 사명에 탁 메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념이 되니까 브리스길라는 아름다운 저력을 지닌 인생이 되고 아굴라는 독수리처럼 담대하고 담력이 있고 비상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 허무함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살다 보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공식을 대입하여 여러분들의 귀에다가 그 허무의 소리가 아니라 강력한 사명의 소리, 강력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의 소리, 강력한 복음의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모노 시스템이 아니라 돌비 시스템으로,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확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도시에 화란에서 온 음악팀들이 와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그 소도시니까 그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현악 사중주단이 왔는데 한 열몇 명이 바이올린, 뭐, 제일 바이올린, 바이올린 몇 대하고,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차는데, 너무 잘했어요. 브람스와 맨델스존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앞엔 청중들 가운데 애들은 좀 잘 못 알아듣더라고. 애들 보고 나오라고, 이 강단에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애들을 몇십 명을 중간에 놓고, 그 열몇 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이렇게 돌비 시스템처럼 쭉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워 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때? 그러니까 훨씬 잘 들린다고. 막 그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돌비 시스템으로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막 들린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모노로 듣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내게 완전히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뭘 세워, 어떤 연주자를 세워야 합니까? 내게 복음을 전하는 연주자를 세워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어려울 때 마음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사명자의 삶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서라운딩 시스템으로 들을 때, 그 하나님 은혜로 채울 때 어떤 허무의 크랙도, 허무의 어떤 금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참 허무도 있고 고독이 있지만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주님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각자에게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삶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질문 시리즈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여러분, 좋은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좋은 질문은 진리를 끌어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통하여 진리로 이끌어짐을 받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확 뭐가 와 닿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닿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예를 들, 오늘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질문이 확보되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진리로 이끌림 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근본적인 질문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 이 컨텍스트, 이 상황 자체가 우리를 끌어가게 하지 말고 좋은 질문을 통한, 답을 통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지식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지식은 여러분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근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예고편 좀의 서론 같은 걸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면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외부적으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 자신에게도 선포되어야 한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파수꾼을, 정찰병을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더 큰 생애의 목적에 사로잡혀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은 인생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성경은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람은 한 번의 입김에 불과하고 그 사는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 인생이 무엇인가? 한번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게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연령 계층을 초월해서 다 어떤 구덩이나 허무가 다 있다는 것이, 연령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학생들은 뭐 학업 때문에 경쟁,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허무가 있을 수 있고, 장년 세대는, 중년들은 무거운 가정의 책임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중년의 여성들은 자녀 교육하면서, 요즘 그 스카이 캐슬,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어요. 스카이 캐슬에 보니까 뭐 애들 교육하다가 내 꿈을 다 포기하고 자녀 교육하고 살았는데 남은 게 내 인생의 빈 껍데기와 같다. 노년계의 인생은 너무, 지나가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허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가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냉소주의로 바뀌고 살아봐야 별거 있겠나, 희망을 품어봐야 결국 아무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허무감과 냉소주의가 인생의 절망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구태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거나 징벌의 채찍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끝이 허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무에 치를 떠는 거예요. 특별히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온 성취 지향적 한국 남성들은 허무에 빠지기가 쉬워요. 대신 이제 여성들은 좀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랬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서 우리 남성들은, 성취 지향적인 남성들은 허무의 실체를 더 빨리 느끼기 쉽다는 것이,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이 돼 조그마한 것 갖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0이 넘으면 여성이 점점 남성적이 되어가게 돼요. 점점 남성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점점 또 이렇게 관계지향적이 돼요. 여하튼 우리는 각 시대별로 허물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이 바울이 질문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우리 평생 허무가 틈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보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예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노예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노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개미나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이건 다 노예예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갖고, 육신의 한계,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영적인 한계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가지고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손방에 손방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누가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조언해야 할, 조언의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담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욥기 41장 11절을 재해석한 것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지 못해, 하나님은 unfair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unfair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내게 빚졌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노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누가 하나님을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지나간 2000년 동안 바울사도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답을 하면 하나님이 허물을 극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예요? 36절에 나와요. 오늘 36절의 요절인데 요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뭐예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만물이 첫째는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him. NASB라는 성경이 그 원어를 가장 직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대로 한 것인데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of forever. Amen. 이렇게 나와요. 아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제대로 확인하고 오늘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허무의 거미줄이 내 마음속에 틀 수가 없고 허무의 독이 내 마음속에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 만물이 뭡니까? 주로 말미암고. 그건 내 인생의 기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삶의 기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온다. 알파 오메가가 주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왔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생이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의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인데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만물이 뭐로 말미암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아까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답이라면 이것은 만물의 보존이에요. 주님은 한번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허무가 있을 만한 고민이 있고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창조의 삶이 너무 여기에 신비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피조물은 하나님 다 마음 모른다. 마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피조물은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뚫고 이렇게 나와서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 이거 엄청난 신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물의 기원, 만물이 주님께로 나온 소유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피조물의 모든 신비가 여기에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허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청년 시절부터 제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는 이제 뭐 저는 참 한국교회 좋은 믿음의 선배들 만났지만 그 직접적인 멘토들도 있지만 인생에는 간접적인 멘토도 있잖아요. 좋은 책이라든지 또 좋은 어떤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 이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는 청년 시절에 큰 도움을 받았던 분이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흑인으로서 최초의 박사가 된 분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뭐 삶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하나님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흑인으로서 최초의 박사가 된 분이고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흑인 최초의 박사가 됐는데 땅콩 하나를 연구해서 미국 남부에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어 소망이 된 사람이에요. 40여 년 전에 그분의 책을 읽고 통찰력을 제가 제공받고 제 삶에 좀 허무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최초의 박사가 된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닥터 카버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땅콩 하나로부터 255가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질문했어요. 그러자 조지 워싱턴 카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하루는 들판을 걷는데, 들판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기도하면서 걷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창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마음속에 좀 확신을 주는 것이 뭐냐면, 야, 그건 나한테 너무 무리한 질문이다. 너무 무리한 질문이다. 온 우주 만물 이거 너 지성으로 다 안다는 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것도 또 어려운 질문이다.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다. 그것도 쉽지가 않다. 너는 너의 지성이 알 수 있고 분명히 알아들 수 있는가 물어보라. 그렇게 하니까 그 고민하던 조지 워싱턴 카버가 갑자기 땅콩 생각이 났어요. 주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바로 그거야. 질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너가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섬광처럼 번뜩이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닥터 카버에게 땅콩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밭에 나와가지고 밖에 쫓아나가서 밭에 있는 땅콩을 한 움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자기 실험실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도, 사람이 어떤지는 다 몰라도, 땅콩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여니까 온갖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통해 가지고 피넛버터 만든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땅콩을 가지고 잉크도 만들고, 땅콩 갖고 어떻게 잉크를 만들겠어요? 땅콩 가지고 세제도 만들고, 땅콩 가지고 샴푸도 만들고, 심지어 땅콩 가지고 옷도 만들고, 하여튼 255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땅콩 가지고 당시에 미국의 남부를 바꾸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큰 원칙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구체적인 우리 신앙 원칙, 신앙 공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삶의 허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구덩이를 박차고 일어나려면 딱 한 가지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것, 특별한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은사에 집중하고 개발하면 어떤 사람도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대답을 별로 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은사를 너무 기웃거리지 말아요. 스카이 캐슬이 왜 어려워요? 그게는 뭐냐면 안 되는데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생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는 스카이가 명문대학이 아니라 우리는 스카이가 하늘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스카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우리는 스카이 은사예요. 아시겠어요? 내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것이 많이 발전되는 거예요, 재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운동에 발전,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공부는 잘하는데 달리기는 손방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체육적으로 전혀 은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남들은 못 보는데 이렇게 잘 보는 시각적인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청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 어떤 가족은 아주 그냥 그 음악을 한번 들으면 잘 기억을 해요. 또 어떤 가족은 보면 한번 보면 그냥 팍 저기 뭐야 그 끝까지 기억을 하고 그런 가족이 있어요. 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거겠어요? 뭐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또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주신 그 독특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니 눈을 열고 귀를 열어라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허무는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사에 집중하고 개발하면 극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것도 은사가, 은사인 분이 계세요. 소위 둔감한 은사. 뭐 도저히 뭐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히딩크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을 몰라갖고. 댓글을 다 읽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센스가 있었으면. 사람마다 독특한 은사가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막 땅 위를 걸어도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가 하면 기쁘고 또 열매도 있어야죠. 나는 기쁜데 열매는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기쁜데 남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열매가 있고 남들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사라는 건 좀 독특한 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요, 또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재능만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남보다 체육적인 은사, 또 음악적인 은사, 또 공부에 대한 은사, 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땅콩이 내게 다 있는 것이. 그걸 끝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재능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은사라는 말을 계속 드린 이유는 뭐냐? 본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걸 은사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재능이에요. 남보다 좀 더 나은 구체적인 내 재능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재능이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재능이 은사로 발휘되는 그 순간 삶의 모든 허무는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사, 다른 사람 은사 기웃거리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소중하게 생각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극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자신만을 사용하면 또 허무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근데 공동체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사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고 다시요,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스카이 땅콩이 되고 스카이 복음이 되고 그래 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방향이 뭐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로 나오고, 만물의 기원,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두 힘이라. 만물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결국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나 표현과 고백이 뭐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교의 역사는 윤회의 역사요, 돌고 도는 역사이고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의 역사는 정반합의 역사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알파 포인트와 오메가 포인트, 시작과 끝이 분명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허무의 극복 원칙 두 번째는, 첫째는 구체적인 우리의 은사 개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일반적인 찬양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물을 예방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 허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허무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 목적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면 우리도 모르게 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허무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찬양은 허물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찬양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허무할 틈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위엄이 있고, 우리 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주철기 장로님 마지막 유언 남긴 글에 보면, 하나님의 어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교회 신문 안에 다 써놓았어요.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허물 틈이 없이 달려간 일생이 나와 있는 것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한계를 돌파하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돌아보면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환경 돌아보면 우리 시험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1차 세계대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그 당시에는 제트 비행기가 없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는데, 어떤 조종사가 1차 세계대전 때 한 영국인 조종사가 비행 조종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비행기 천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니까 비행기 안에 몰래 탄 쥐 한 마리가 비행기 내에 중요한 선을 깔아먹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생각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 프로펠러 비행기, 내가 막 몸을 운전석에 나오고 움직이면 이거 어떻게, 운전을 제대로 못하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뭐 무슨 뭐 전자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선을, 중요한 선을 깔아먹는 쥐를 가만히 두면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중심, 내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저 환경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였냐, 그 프로펠러 비행기 고도를 확 올려버렸어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쥐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내 자신을 보면요 허무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고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영광의 눈이 열리면 자동스럽게 뭐가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높은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찬송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찬송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얻어맞고 그랬을 때 그 상처가 허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감옥에 가서 이렇게 얻어맞고 피투성이 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플래시백이란 말 알죠? 외상 증후군에 막 그냥 그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가 주님을 찬양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 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양하는 그 순간 허물을 극복하는 특효약을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놓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사울왕이 귀신이 둥지트는 것을 허물어버린 것이 뭐예요? 다윗왕의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가지고 찬송하면 허물을 내어쫓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이 찬양은 허물을 극복하는 영적 보약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은 하나님의 하늘을 보게 하고 허무는 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양은 미래에 살게 하고 허무는 과거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양은 신적 개입을 기대하게 하지만 허무감은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영광의 찬양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게 만들지만 허무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광의 찬양은 무엇보다도 영적 짐을 가볍게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의 찬양은 소망이요 허무는 절망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옛날에 새벽기도 마칠 때 어떻게 했어요? 새벽기도 마칠 때 기도를 뭐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하는 거 아니죠? 기도 말미쯤 돼가지고 1, 20분, 2, 30분을 주님 찬양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허무의 어떤 짐 때문에 고통할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영광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런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11장 36절 마지막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찬양을 통하여 아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아멘을 통하여 허물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전무이며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허무도 극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인생이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해볼 테니까 한번 큰 소리 하나 해보세요. 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는지 성령께서 한번 기름 부으심으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멘. 그 다음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멘. 그 다음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아멘. 폭풍이 인생에 폭풍이 칠 때나 평안의 대로를 걸을 때나 아멘. 이 정도만 할까요? 좀 더 해요. 자,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의 아픔이 있을 때나 아멘.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의 눈물이나 오늘의 기쁨이나 내일의 모험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에게 영광이